안녕하세요.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오기 여러분. 저는 청년고용정책참여단 4기이자 여러분들과 같이 활동할 오기인 이창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청년고용정책참여단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저는 청년고용정책참여단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현재 정부 발표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청년과 정부 모두 일자리 재난 위기라는 발표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고용 정책 참여단에 참여를 해서 제 아이디어를 정부에 알려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 고용 정책 참여단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희망자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고 해서 꼭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여하게 됐고 그렇게 하여서 4기 활동을 하면서 앞에 화면과 같이 정책 간담회에도 참여하고 신층 분석팀으로서 기존 정책 중 지역 청년 고용 거버넌스 구축을 담당하고는 대학 일자리 센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욱더 청년들이 대학 일자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보고서로 작성하여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런 결과 장관상은 아니더라도 한국고용정보원장 상이라는 수상을 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상 때문에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 활동 자체가 저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4기 때는 이 자리에 제가 아닌 청년 소사이어티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강조해주신 단어가 있는데 앞에 보다시피 청년 당사자주의입니다. 이 청년 당사자주의라는 것은 청년이 정책 수혜자로 머물지 않고 청년 스스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것, 진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서로 경쟁이 아닌 서로 도우면서 청년답게 톡톡 튀는 제안을 청년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 개선 및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제안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해주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